가불 같은 가불이야. 오케이. 출금. 오케이. 잘 가. 자, 리얼타임 지금 내려갔습니다. 오늘 이벤트 학세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오늘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재 시간 6월 14일이고요. 29일인가 7일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. 7일만 노가다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얻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길, 끝까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, 자, 기술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이 망토가 이건데, 뭔 만들었죠? 보시면 잘 뭐가 움직이는지, 밤하늘의 망토래요. 그럼 기술 보여드릴게요. 자, Z씨. 아톰비트 Z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후에 추가 타도 됩니다. 그래서, 어퍼컷 쓰시면 상당히 좋겠죠. 그 다음에 ZX. 이스타즈 망토에, 자동 카운터, 그냥 카운터 없는 버전이고요. 이거는 이제 뭐가 좋냐? 무콤이 됩니다. ZX, 점프X, ZX, 점프X, ZX, 뭐 점프X 같은 게 되는데, 이건 이제 내일 하얀 먹어요. 그래서 이거는 딱히 중요한 콤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. 대신, ZX, 코디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타이거 원틀리, 아니면 점필, 아니면 뭐, 저 릴라 코디, 다양한 코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대필 슈퍼머 상태의 기술이고요. 중간에 떼면은 발사가 됩니다. 좋은 기술 아니고, 점필은 이스타즈 망토와 다르게 별이 안 떨어져요. 약간 점필이 하자가 많습니다. 안 맞는 각이 인근 많으니까 참고해주고요. 그 다음에 필살기 시전시 무적 잘 맞추면 5타까지 됩니다. 그냥 그 슈퍼 블루슬라임 필살기 있죠? 그거보다 더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준에픽 12인에서도 거의 탈곡망 성능을 가진 것 같고요. 오늘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 출발. 예, 첫판은 골렘. 일단 무컨 모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곧 하얀을 먹지만 일단 자 별빔 슈퍼모야. 나도 있거든? 근데 너는 별이 내려오네. 한번 봐라! 자, 저거 이제 이스타즈 왕도. 저기 이제 이 오늘의 악세 모티브일 텐데, 제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안 걸려? 가자! 땡! 아이씨! 조금 늦게 해야 되나? 방금 반야 못 봤는데. 지금! 조금 더 늦게 해야 되나? 지금! 왔구나! 지금! 아이씨! 존나 맞추기 어렵네. 이거 나 드셔. 남골렘보다 여골렘도 잘 되는데, 일단 뭐, 무콤 이런 식으로 된다. 뭐,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, 이제 뭐, 줄일까요? 상대 근데, 그, 크기가 조금 커야 괜찮아. 한번 더 해보자. 잉 치킨. 안 걸려. 뭐 한번 봐라. 각치기도 되냐 약간. 자 되돌아오기. 저 인스타즈 왕토가 나름 심장을 써줬어 악세가. 아잇 이게 진짜 이스타즈 리그할 때 제작해서 만든 거라 이게 참 이제 잘 맞는 악세를 하나거든요. 이제 그거 모티브로 태어난 거라. 한번 봐라. 카운터만 안 걸려죠. 카운터 쓰겠지. 에이 누가 걸려 그래. 지금! 지금! 아! 너무 빨리 한다. 내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. 더 늦게 해야 돼. 카운터 안 걸려. 에이, 카운터 안 쓰면. 별 떨어진다. 마, 한번 봐라! 카운터, 안 걸려요. 좋아, 지금. 조금만, 늦게. 그렇지. 늦게! 그렇지! 아 완벽해요. 이렇게 늦게 하면 되네. 쉽네. 타이밍이 너무 빨랐나 보다. 일단 뭐 이제 못 쓰니까 이제 그냥 이제 알아두시고요. 이제 이 콤보 못 씁니다. 코디 이용한 콤보 보여드릴게요. 코디 이 판은 좀 빡셀걸. 왜냐면 이제 어퍼컷 이후에 이게 딱 됩니다. ZX가 그러니까 뭐야 버서컬 안 껴도 딱 돼요. 그러니까 마지막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면은 끝났죠. 좀 날라가는 그 클래스가 좀 달라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죽습니다.
이게 제일 멀리, 그 타이거 그거보다 더 멀리 날아가요. 여기서 맞아 죽을 텐데. 여기서 맞아 죽어요. 자, 연구해봐. 왼쪽 오죠. 어떻게 가요. 끝났어요. 잘 가. 근데 이제 코디를 이용해서 한 거지. 코디가 없어도 ZX의 찍기 판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를 더 넣어도 된다. 자, 여러분, 다른 코디의 다른 캐릭터. 역시나 버서커는 100% 되겠죠? 맞으면 끝납니다. 똥쟁이. 한번 봐라. 끝났다. 하고 바로 B를 누르면은 딱 맞습니다. 타이거도. 자, 맛있다니까? 이 꽁짜세가 콤보가 다양해. 심지어 하단 코디도 돼요. 섀도우 나이퍼. 끝났네. 자, 해가. 바로 B 누르, 바로 B 눌러야 돼요. 자, 맛있다. 이거 추가 따 패치하면 이스타즈 망토까지 다시 건드려대가지고, 건드리면 이스타즈 망토 또 버그 걸려서 이상한지 껄 해보던가. 자, ZX 콤보 보여줬죠. 이번에는 Z씨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톰비트의 좋은 기술. Z씨를 꼭 가져왔기 때문에, 그냥 어퍼컷만 되면은, 바로 연포로 가능하다. 독산도 화수괴물. 근데 맞아야 되네. 아톰비트는 안 맞아도 터지는데, 한번 봐라. 지금. 끝났어요. 야, 자, 도망가! 자, 자, 이랬다 어떻게 하냐? 바로 비상류 필살기로 사준 거야? 반향전환 가능해! 시전시 무적이야! 반향전환 가능해! 시전시 무적이야! 이겼다! 잠깐, 저 반피부활이구나. 필살기 가브린이었나? 모르겠어. 끝났네. 쨍. 달려 죽어요. 죽어버려! 오, 왜 안 맞아? 버그인가? 루퍼야. 뭔 족버그야? 독상도 화수해버리다. 야, 좀 백쉐이드도 있어? 지린다. 아니, 백쉴드가 있다고? 싸. 지랄! 죽여버리겠다. 저 백쉴드 원대 다 붙은 거 아니? 그럼 어쩔 수 없죠. 일단 뭐, 어퍼컷이 된다, 소설 끼면은. 일로 와, 자식아. 맞으면 천국 가는겨? 오. 이것도 막아봐! 이게 어찌 공방 성능인가? 미라클빔! 이게 말이 돼? 10인에서 필만 써도 족삭이겠다. 나 잘 만들었죠. 이스타즈 방터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위 아닙니다. 근데 공짜우스가 중요하죠. 얻기도 쉬워요. 6일인가 7일 요가도 안 돼요. 저 백실다에. 자, 백실다 뭐다? 이거 쓰면 된다. 이거 쓰면은 가까이서 안 맞네. 아씨, 저렇게 해도 안 맞아? 자, 어쩔 수 없네요. 존나 패는 수밖에. 아야, 변신 끝났어. 넌 뒤졌어. ZX 해주고. ZX 아비. 죽어버리렴. 와, 피 범위 저기를 갔네. 네, 좀 이제 쓸모없는 기술은 대필? 예, 네, 대필 정도. 애들이 그 마스터 크로스 시리즈인가? 그거 이후로 좀 성능이 괴랄해요, 이벤트 학세가. 좀 10인에서 쓰라고 만든 것 같아. ZX 너프입니다. 이, 무콤 너프. 그거 아니어도. 루퍼야. 해주고. 난 살아. 맞았나? 점필 맞췄나 보네. 예, 점필 제가 맞춰가지고 죽었나 보네요. 엥? 별 따먹자. 해주고. ZX는 약간 붙어야 되는 느낌? 무퍼야. 무퍼야. 아톰비트 맞아요. 한번 되나?
무퍼야 따따따 해주고 칭 별 따먹자 별 따먹자 끝났다 죽어버리렴 까비 무퍼야 아 그냥 낭낭합니다 Z시의 필요는 안 돼요 딱 이 정도 그러니까 ZX를 쓰던지 Z시를 쓰던지 아니면 이제 필살기를 쓰던지 이거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재미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캐릭터로 돼야 되거든요 조합이 다 되는 자 황금 모시기 자 뭔가 가불 같죠 그럼 가불입니다 에? 지금 원 투 지금 아 까비 윙 치킨 가불 같은 가불이야 오케이 지금 오케이 잘 가 릴라코디 개사기 제가 Z시 이후에 골렘 점발 ZX 해봤는데 근데 그건 안됩니다 좀 거리가 안되더라고요 아야 제 확정은 터지는거야? 아, 끌어치기야 판정이 좀 낭낭합니다 잘가 좀 더 해줄까? 오케이 좀 더 패 잘가 아 까비 잘가 완전 초금전은 안 맞는구나. 반향전 안 돼! 시전시 무적이야! 반향전 안 돼! 시전시 무적이야! 오! 반향전 안 돼! 시전시 무적이야! 네, 이렇습니다. 공짜 악살을 치고 상당히 좋은 악살이죠? 뭐, 이거는,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이제 받아야겠지? 어떻게 받냐? 그것도 알려드릴게요. 시작 간답니다. 자, 1퀘가 4개 있는데, 자, 처음에 이제, 자 30분 접속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인전 자살 한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삭발전 자살 한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스 2번 자살 2번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참고로 이게 끝이 아니라 메달 샤프시면은 40개짜리가 악세인데 이거 브레멘 음악 때 가시죠 테스트로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그 콜라박살이 그거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건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씨어서 굳이 이걸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냥 밤하늘 망토 받고 주린터 망토 받으세요. 아무튼 노카는 여기까지.